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부분인데요. 자, 상하수도 계획 부분은 기사에서만 보는 과목이죠. 산업기사에서는 보지 않고요. 이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지금 첫 번째 과목, 개론을 배웠고,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을 배웠어요. 자, 개론에서는 우리 뭘 했나요? 네. 이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서부터 가져온 게 많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의 환경에 이 방지 기술들을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을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물이 뭔지, 뭐 미생물이 어떤지,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배웠고, 그다음에 방지 기술에서는 우리 크게 어떻게 물리 화학적인 처리와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처리로 이렇게 나눴었죠. 이렇게 각 공법들의 방지 기술에 이제 물리학적인 공법에서 어떤 특정한 공법들이 혹은 생물학적인 처리가 이제 어떻게 원리가 뭔지, 그다음에 특징이 뭔지, 그죠? 장단점은 뭔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다면 상하수도 계획에서는 이 방지 기술들을 상수랑 하수도의 각 계통 혹은 이제 정수처리 시설이나 하수처리 시설에 어떻게 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는지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처리장을 만든다 혹은 이 지역에 상수도를 건설을 하고 하수도를 건설한다 할때 어떤 거를 계획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뭔지, 그다음에 그 고려한 사항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각각의 이제 시설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설계 재원들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하수도 계획이 이 부분은 원래는 관련된 서적이 크게 두 개예요. 상수도 시설 계획,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 계획. 이제 상하수도 협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책두 권인데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죠. 두권 하면은 거의 몇천 페이지가 넘는 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면은 이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시나 기사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죠. 그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나오는 부분, 시험의 기출에 잘 나오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의 내용도 솔직히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부분은 전부 다 수록을 했는데,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부분은 전부 다 수록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문제들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는 뭐 매년, 매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는 진짜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시험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편차, 가중은 이제 편차를 조금 고려를 해서 잘 나오는 부분, 빈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빈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계획이 진짜 전반적으로 왜 지금 상수도를 계획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인구를 왜 따져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하수도 계획을 전부 다 아시려고 한다는 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보다 상하수도 계획에 관해서는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부분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감이 잘안 잡혀요.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게 뭔지.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목표는 이 상하수도 계획을 다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이 상하수도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전부 다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잘 나오는 부분만 나가겠다라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상하수도 기본 계획부터 가볼게요. 자, 상하수도라는 거는 상수도랑 하수도를 나눈 거죠. 그죠? 합친 거예요. 상수도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이 먹는 물, 즉 식수를 공급을 하는 그 모든
시설들을 전부 다 상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안정된 식수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 안정된 식수라는 거에는 여러분 어떤 게 들어가게 됐어요? 당연히 수질이 깨끗한 것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이 풍부해야 되겠죠. 쓰다가 물이 공급이 단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수량과 충분한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상수도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오수 배제예요. 하수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더러운 물, 우리가 사용한 물, 그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수질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방류수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오수 배제가 그 부분이에요. 수질을 깨끗하게, 쓴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연에 돌려보내는 거. 그게 오수 배제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우수 배제예요. 우수 배제는 우수가 뭐예요? 빗물이죠. 비가 내리는 것도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홍수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일부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빗물을 신속하게 어떻게 뭐 저수지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바다로 흘려 보낸다던가 아니면 관거로 내보내서 어찌됐건 간에 침수 피해라던가 아니면은 홍수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즉 치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것도 하수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크게 오수 배제와 우수 배제가 하수도의 큰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물순환의 회복. 그러니까 사용한 물을 요즘에 이제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한 물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 곳, 양만 있으면 되는 곳에다가 다시 한마디로 물을 재이용 혹은 재활용하는 게 물순환의 회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쓴물을 다시 조금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재이용수라고 해요. 그래서 재이용수도 얼마나 확보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하수도의 내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각각 이제 상수도부터 뭘 따져요? 상수도를 처음 건설한다. 그러면은 상수도의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기본 계획 안에 이거는 이제 뭐 법규로 지정이 된 건데, 자, 상수도의 기본 계획 하면은 자,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수질을 또 좋은 수질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식수로는. 그죠? 그리고 그 수량과 그 수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부 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펌프의 그 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거든요. 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적절한 수압도 필요해요. 그 수압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상수도의 3대 요소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의 3대 요소 그러면은 수량, 수질, 수압을 의미하는데, 자, 수량은 어떤 수량? 네, 충분한 수량. 많을수록 좋아요. 또 수질은 네, 충분한 수질. 그죠? 깨끗한 수질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압도 충분한 수압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질도 좋으면 좋고요. 그죠? 수량도 충분해야 되고 수압도 충분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정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고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비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지금 쓰는 거에다가 나중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수질을 좀더 요구할 수도 있고, 좀 높은 수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개량을, 시설을 개량을 하고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상수도를 처음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상수도의 3대 요소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상수도의 3대 요소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데, 처음엔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충분한 수량, 그 다음에 좋은 수질, 그 다음에 얼마. 네, 충분한 수압을 확보를 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은 기초 조사를 하게 해요.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수질은 얼마나 그쪽에 있고, 수량이 얼마나 있고,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때문에 지금 얼마의 수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초 조사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기본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비를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절차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할때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급수구역, 급수구역. 자, 상하수도 계획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 왜냐면은 이거는 전문 용어인 거죠. 한마디로 상하수도랑 하수도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용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급수구역 그러면은요. 자,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상수도에 처리 계통이 있어요. 자, 취, 도, 정, 송, 배, 급. 이게 상수도의 처리 계통이에요.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자, 취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뭐냐? 원수는요, 여러분, 하천수나, 아니면 호소수나, 아니면 지하수 같은, 우리가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게 뭐다? 원수예요. 그 원수를 취수구, 취수보, 취수틀 같은 취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디까지, 관거까지 끌어가는 게 뭐다? 물을, 원수를 끌고 가는 게, 도수관까지 끌고 가는 게 취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취수를 하고 나면은요, 자, 여기는 그래서 취수시설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이 도수는요, 뭘로 되냐? 그러면 도수관, 관거를 이용을 해서 이 원수를 어디로, 네, 취수시설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게 뭐다? 네, 도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정수는 뭐냐? 한마디로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뭐다? 정수가 되겠죠? 그 다음 송수. 송수는 뭐냐면요. 송수는 이 정수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배수 관망까지,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게 뭐다? 송수예요. 자,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어디로? 배수 관망까지. 배수지는 좀더큰 수조라면 배수 관망은 좀더 작은 애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지에서 배수 관망까지 옮기는 게 뭐다? 배수고요. 그다음 배수 관망에서 여러분이 이용하는 수도꼭지, 소비지, 물을 사용하는 소비지, 수도꼭지로 공급하는 게 뭐다? 급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상수도 처리 계통은 물을 처 원수를 떠서 여러분이 지금 식수로 이용하는 수도꼭지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뭐다? 상수도 처리 계통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실제로 물을 이용하는 곳은 어디다? 이 소비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 소비지에서, 즉, 물을 이용하는, 즉, 급수를, 급수가 뭐다? 한마디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거기까지. 그죠? 급수가 되는 구역이 급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에 물을 얼마나 공급할 건지, 어디까지 공급할 건지, 자, 그 장소가 뭐다? 급수 구역이 돼요. 자, 그리고 급수 받는, 얼마나 사람들이 물을, 받냐, 인구가 얼마냐, 급수 받는 인구가 얼마냐, 그게 급수 인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급수구역, 급수인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급수구역을 얼마나 정할 거고, 그 급수구역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 방침에 넣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상위에, 이 상수도 계획보다 더큰 계획들이 있죠. 상수도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전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봅시다. 뭐 서울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그러면. 자, 이 노량진동에 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량진동은 누가 정할 수 있겠어요? 동장님이 정한다고 하면은. 자, 동작구에 관한 거는 누가 정해요? 구청장님이 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디에 들어간다? 서울시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노량진동에서 동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봤더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조금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정해야죠. 왜? 더큰 계획을
거스르면서까지는 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자, 그런 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상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더큰 구역,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은 뭐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전국 수도 종합 계획 같은 상위 계획하고 얼마나 일치한지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요거는 뻔한 얘기들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요게 또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단어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갈수. 갈수라는 건 뭐냐? 자, 볼게요. 자, 풍수 기가 있고 갈수기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풍수기는요, 한마디로 비가 많이 올 때예요. 홍수 나는, 즉 유량이, 강의 유량이 풍부한 상태. 비가 많이 오는 경우고요. 갈수기는 한마디로 언제다?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든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수기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계획했던 계획 비가 오는 양을 우리가 우수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획된 우수량보다 혹은 뭐가 지금 비가 적게 와서 유량이 부족한 상태. 그 기간이 언제다? 그 물을 우리가 가뭄이 왔을 때의 부족한 물을 갈수라 그러고 그 기간 가뭄이 일어나는 기간을 우리가 갈수기라고 해요. 그다음에 물이 풍족한 상태. 그때를 풍수라고 해요. 예년보다 풍족하다. 그럼 풍수기라고 그러고 그 풍족한 기간, 즉 유량이 하천의 유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을 때를 우리가 풍수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요, 지금 풍수기는 별로 문제는 안 돼요. 상수도에서는. 하수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우수를 배제해야 되니까 하수도에서는. 근데 상수도에서는 물이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홍수보다도 뭐가? 가뭄이 왔을 때가 훨씬 더큰 문제예요. 그래서 갈수나 지진 같은 비상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뭐가 있었어요? 기초조사가 있었죠. 어떤 걸 기초조사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기본사항을 세 번째 이제 기본사항 결정이 있었죠. 기본사항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앞으로 이 시설을, 상수도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거냐? 그게 계획 목표 농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수도의 수명 얼마로 본다? 15에서 20년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20년 뒤까지, 15년에서 20년 뒤까지 바라보고 지금 뭘 짓는 거예요? 상수도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은 지금 여기까지 현재는 급수국을 요만큼 둘 거다. 지금은 사람이 여기에 인구가, 급수 인구가 얼마나 살고, 현재 상태는 우리가 조사하면 다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년 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점점 더 발전할 거다. 그럼 어디까지 발전할 거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급수 인구는 얼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지만, 나중에 20년 뒤에는 1200명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건가, 증가도 얼마나 할 건지, 급수구역도 발전을 해서 이 도시가 발전해서 얼마나 증가될 건지,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딱 따지면은 좋겠는데, 이게 왜 그렇다? 계획 목표 연도, 상수도를 앞으로 20년 동안, 15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기본사항 보면 첫 번째 뭘 결정을 한다. 계획 목표는 이게 언제까지 쓸 건지, 상수도 언제까지 쓸 건지, 요거는 정말 시험 잘 나와요. 상수도의 계획 목표는 또 15에서 20년이에요. 자, 나중에 가면 하수도도 나오는데 미리 한번 볼게요. 상수도는요, 15에서 20년. 하수도는 20년이에요. 이게 왜 20년이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부 다 상수도, 하수도 건설할 때 광고도 그렇고 모든 거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을 한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설정한다? 어느 구역에 급수를 받을 건가? 그죠? 그럼 그 급수구역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깔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급수를 받을 인구가 얼만가? 그게 계획 급수 인구예요. 자, 여기에는요, 자, 계획 급수 구역 내의 인구, 그 급수 구역 내의 인구, 즉 계획 급수 구역 내의 인구, 급수 인구에다가 급수 보급률, 자, 보급률을 곱해줘요. 보급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계획 급수 구역이에요. 인구 봤더니 지금 여기
한 500명 산다고 볼게요. 500명이 살아요. 근데 어떤 인구는요, 도시 지역의 대부분, 한 480명은 도시 같은 지역에, 즉, 시가지에 산다고 했는데, 여기 옆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즉, 상수도가 보급되기는 너무 힘든 곳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만약에 20명을 산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계획급수 보급률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 인구 500명 중에 지금 이 상수도, 즉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48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왜 나머지 20명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용하는 거예요. 상수도를 공급받지 않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 될까요? 네, 0.96 나오겠죠. 즉, 상수도 보급률이 이때는 96%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20명이 아니라 전부 다 상수도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면 보급률이 100%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에다가, 그러니까 계획급수 내역의 인구에다가 실제로 급수를 받는, 그죠? 급수를 받는 인구가 얼마냐, 그걸 보려면 보급률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수도 계획급수 보급률은 어떻게 하냐? 과거나 아니면은 장래의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급수량. 계획급수량, 자, 항상 양이 중요해요. 계획급수량은 얼마로 잡냐? 그러면은, 자, 원칙적으로,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용도별 사용 수량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한다. 자, 용도별, 어떤 용도별? 생활 용수로 얼마 쓰고, 농업 용수로 얼마 쓰고, 공장 용수로 얼마 쓰고, 용도별로 다들 얼마의 수량을 이용할지 알아야 그걸 전부 다 합쳐서 계획급수량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첫 번째는 각 용도별로 일일 평균 사용 수량을 한마디로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썼는지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각 계획 용도별 일일 평균 사용 수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상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계획 1일 평균 사용 수량이 나와요. 용도별을 이제 다 합치면은 계획 1일 평균 사용 수량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죠? 평균값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사용 수량이죠, 이거는. 평소에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계획을 한 거고. 근데 사용 수량만큼 한마디로 100을 쓴다고 해서 100을 공급해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넘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100이 필요한데 120으로 주는 거는 문제는 안 돼요. 왜? 그냥 남는 거는 또 놔두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예상과 다르게 지금, 보니까는 110으로 는 거예요. 사용하는 양이. 그러면은 이 10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치를 좀 둬야 돼요. 실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급수량을 결정할 때는, 사용 수량에서 급수량을 결정을 할 때는 계획 유효율이라고 안전치를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한 거는 안 돼요. 그죠? 넘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날까봐 안전율, 여유를 두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계획 유효율을 안전치를 두게 되면 사용 수량보다는 급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평균 급수량이거든요. 평균. 평균이란 게 뭐예요? 일별로 혹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얼마를 쓰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계획 첨두율이라는 거를 곱해서 계획 일일 평균 급수량에 계획 첨두율을 곱하면 뭐가 되냐?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평균이라는 건요, 요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물을 얼마나 쓰는지 봤더니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어떨 때 많이 쓰고 어떻게 적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평균을 냈더니 한요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다 커버되는데 이쪽 부분, 평균치보다 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물이.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치를. 최대치를 우리가 항상 설계할 때는요, 최대값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처리장이든 아니면 관거든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처음 지을 때는 최대값으로 해줘야만이 이 최대값보다 넘는 경우는 없어요. 넘으면 무조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급수량은 어떻게?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 급수량을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남겨요. 원칙적으로는 용도별 사용 수량을 산정을 해서 어떻게 나중에는 뭘로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살펴봤던 취도, 정송, 배급이라는 상하수도, 개통도에서의 여러 가지 급수량들이 다 결정이 돼요. 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뒤에 가면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 이 첫 시간에는 여러분이 용어를 지금 새로운 용어들 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뒤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때그때마다 그 내용도 연결시켜서 여러분 공부하는 양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취,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요 과정이 상수도, 처리, 개통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급수할 때 양을 얼마로 했다? 이때 양을 잡는 게 계획 급수량을 잡은 거예요. 그죠? 계획 급수량. 급수를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근데 그게 기준이 얼마?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봐요. 취수할 때 양을 얼마나 준다? 계획을 얼마냐? 그건 계획 취수량이 돼요. 송수할 때도 계획 송수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할 때도 계획 정수량, 계획 송수량, 계획 배수량, 이렇게 각각의 경우마다 어떻게 계획하는 양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바탕의 기본이 뭐냐? 계획 급수량인데요. 자, 어디까지? 정수장부터는 전부 다 계획 정수량, 계획 송수량, 계획 배수량 전부 다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똑같아요. 근데 어디? 취수할 때는 달라요. 계획 취수량은요. 역시 기준은 계획 급수량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거에다가 여유율을 10% 둬요. 왜냐? 취수란 건 뭐예요? 이제 원수를 한마디로 이제 뜨는 거죠. 그죠? 필요한 만큼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 예를 들어서 정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없어지는 양을 얼마로 보는 거다? 1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많이 떴다가 10% 더 떴다가 나중에 가면 없어질 거니까는 결국에는 계획급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취수량은 계획급수량의 10%의 여유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취수한 만큼 역시 정수장 옮기면 도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도수량도 뭐랑 같다? 계획취수량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수까지는 뭐고 계획 취수량이고 그 다음에 정수장부터는 기준이 뭐다? 계획 급수량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어찌됐건 간에 모든 상수도 처리 개통의 기준이 되는 양은 뭐다? 계획 급수량이죠. 그래서 이 계획 급수량 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거를 어디서? 기본 사항의 결정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 기준. 자,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읽어보면은 답이 뭔지 알 수 있는 뻔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설계 하중 및 외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지진이라던가 아니면은 핵발전소 폭발에 관한 원전 사고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진에 관해서도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요즘에 시험에 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은요. 자, 설계 하중 및 외력. 한마디로 이걸 견설을 할 때 설계 하중, 하중이라고 무게예요. 설계하는 무게를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그 설계할 때 받는 힘, 한번 토압, 그러면은 흙이 주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토압 산정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도 또 힘을 받거든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받는 압력보다 풍압이에요. 풍압은, 자, 요거 풍력 아니고요. 속도 압에다가 풍력 계수 곱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나오냐? 풍력에 곱하기 풍력 계수로 풍압을 계산한다. 그렇게 나와요.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은 내진 설계법에 근거해서 산정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또 눈이 많이 쌓이면 그것도 하나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설 하중은 눈의 단위, 중량, 그러니까 눈의 밀도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수직 최신 적설량, 그러면 눈이 얼마나 이제 쌓이냐, 높이로. 그거를 고려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조금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수도의 기본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하수도의 기본 계획이에요. 자, 상수도는 우리가 깨끗한 수질을 충분한 수량으로 먹는 물을 공급을 하는 거라면, 하수도는 어떤 목적이 있냐? 그러면 하수도는 어떻게? 하수 배제. 그죠? 하수 배제. 그 다음, 침수 방지. 그 다음에 여기 물순환의 회복,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의 기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단독으로 한 10년 사이에 두번 정도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해요. 지속 발전 가능한 건전한 물순환의 회복, 요렇게 붙여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3번, 4번도 구분하셔서 보시는데, 자, 하수 배제와, 배제라는 게 뭘까요? 하수 배제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에 대해서. 하수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시키냐? 그러면은 오수 배제 계획을 시켜요. 자, 하수도 그러면은요,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어요. 오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써서 사용한 물, 더러운 물이고요. 우수는 뭐다? 빗물이에요, 빗물. 그러면은 우수를 배제한다. 배제라는 건요, 지금 이 여기 머물지 않게 하고 빨리 관거로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를 의미해요. 우수, 그리고 우수 배제라는 것도 뭐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지금 많이 오게 머물게 되면 어떻게 홍수가 나고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관거 시설을 통해서 혹은 처리장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 그게 우수 배제가 돼요. 그래야 우수 배제 계획을 해야만이 뭐가 안 되고 홍수라든가 침수 피해가 나지 않는 거고요. 오수 배제 계획을 해야만이 어떻게 수질이 이거 오수 배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한 물, 그죠? 사용한 물. 어떻게 된 거야? 생활하면서 생활한 거는 생활 용수가 될 거예요. 생활 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한 거 공장 폐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한 물들을 그대로 어디에 환경에다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다, 수질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한번 정화시켜서, 그죠? 정화시켜서 다시 환경에다가 내보낼 때는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수질을 좋게 해서, 한마디로 수질을, 더러운 물의 수질을 좋게 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서 내보내는 거. 그게 뭐다? 오수 배제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하수 배제와, 즉, 더러운 물을 어떻게 배제한다는 거에는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생활환경에 개선을 준다. 그다음에 침수 방지는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우수 배제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침수 피해가 없도록,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빗물도 배제를 해주는 것도 하수도 시설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 물순환의 회복이에요. 자, 이 물순환의 회복하고 관련된 게 뭐다? 바로 제2용수다. 제2용수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오수들 혹은 우수들, 즉 빗물이나 더 썼던 더러운 물을 어떻게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식수로는 이용하기에는, 여러분 만약에 제2용수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거든요. 근데 어디 이용할 수 있냐? 여러분 수세 변기 물 내릴 때, 그때는 솔직히 어때요? 들어 조금은 수질이 양호하지 못해도 냄새 나지 않으면, 냄새만 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내 용변 본거 그냥 흘려보내는 건쓸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경연수, 조경연수라고 하면은 이제 식물한테 물줄때 식수를 주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너무 높은 수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2용수를 이용을 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원수를 끌어오는 양, 취수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특히나 물 부족 국가인데, 그죠? 그래서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 그게 뭐다? 제2용수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네.
여러분, 폐기, 그, 쓰레기, 재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 재이용수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물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순환, 건전한 물순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한 도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요게 하수도 시설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오수 배제를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수질 보전 계획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침수 방지 개혁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수 배제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관리 및 재이용 계획을 해서 재이용수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처리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쓰레기, 즉 정수처리, 하수처리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뭐다? 폐기물이 슬러지예요. 그리고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슬러지를 혹시라도 또 자원화할 수 있으면 어디에 이용할 건지 계획하는 게 하수도 계획의 네 가지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하수도의 계획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상수도에서 뭐가 있었어요? 급수구역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에서도 이제 하수도 시설을 한마디로 어디까지 지역에서 쓴 물을 가져와서 하수처리장에 보낼 거냐,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지역의 계획구역에 오수가 얼마나 발생한지 오수량도 알아야 될 거고,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우수량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계획 구역이 되겠다. 자, 역시나 근데 이 하수도를 건설을 할 때도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의 시설 계획 연도도 얼마냐? 20년이에요. 20년 뒤까지 얘를 사용한다 바라보고 계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계획 목표 연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계획 목표 연도까지 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과 인근 취약 지역까지 계획 구역으로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게 또 오답으로 나온 게 계획 목표 연도까지가 아니라 현재 구역, 현재 계획 구역과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구역하고 하수도 처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필요할 때는 행정구역을 좀 넘어서도, 그러니까 경기도랑 서울이 옆에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서울시만 그죠? 다 관리를 하는 게 행정구역상이라면은, 근데 서울 중에서도 강일동, 상일동하고 하남은, 경기도 하남은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필요할 때는 행정구역 그 이외의 구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계획 구역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 기준 보시면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이것도 뻔한 얘기예요. 그죠? 지형 당연히 봐야 되고요. 유지 관리할 때 어떤 조건이 생길지. 방류 수역이라는 거는 하수도 처리 시설에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물을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 구역을 방류 수역이라 그래요. 자, 그 구역이 어떤지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수도 시설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 목표연도를 얼마로 한다? 20년을 원칙으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상수도 얼마였어요? 15에서 20년이었죠. 하수도는 20년이다.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설을 복수화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내가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으로 내가 설계를 해버리면은요, 혹시라도 11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120이나 110 정도는 해줘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아주 여유를 가지고 공급해야 100을 충분히 아주, 사고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A라는 시설만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 A라는 시설도 전부 다 어떻게 기계장치 혹은 기계장치로 들어가거든요. 혹은 뭔가 부하 반등이 생겼다면 사고가 날수 있어요. 비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A라는 거를 하나 더 설치해놔야 되는 거예요. 옆에 A-를. 그래야만이 A가 고장나도 A-다시 쓸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설의 복수, 아직 한개 아니고 똑같은 거두개 이상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시설의 복수화라고요. 역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죠?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제 방식 볼게요. 자, 배제 방식, 하수도에서 배제 방식은요, 별세 개짜리예요.
이거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와요. 자, 배제 방식 뭐냐? 분류식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하수 처리장에 하수 처리장에는 자, 오수도 들어가고요. 우수도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오수랑 우수를 합쳐서 하수 처리장에 넣었어요. 그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합류식이에요. 즉 원래 우리가 따질 때는 오수는 뭐고? 들어온 물이고 사용한 물 들어온 물이고 우수는 뭐예요? 빗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그죠? 근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오수와 우수를 관거에 한꺼번에 통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거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오수랑 우수가 서로 섞이겠죠. 그럼 원래 오수는 양은 좀 적어요. 빗물에 관해서. 평소에는 오수는 꾸준히 고농도로 나온다면 우수는 어때요? 비 올 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가 올 때만. 그런데 평소엔 상관없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 오수랑 우수가 합쳐지게 되면서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희석은 되겠지만 양이 엄청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합류식은 오수랑 어떻게 우수를 다 합쳐서 광고 하나로 보내는 게 합류식이고요. 분류식은요. 오수관이랑 우수관을 작은 관 두 개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류식을 이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작은 관거 두 개를 까는 게 뭐다? 분류식. 그 다음에 큰 관거를 하나를 깔아서 오수랑 우수 합치게 하는 게 뭐다? 합류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공을 할 때는 분류식은 작은 관을 두 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요. 건설할 때 건설비가. 근데 합류식은요. 관 큰 거 하나만 건설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건설비가 어떻더라? 네, 싸더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식은 작은 관거 두 개니까 소구경 관거고 얘는 두 개를 합친 양만큼은 커버를 해야 되니까는 큰 관거, 대규경 관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류식은요. 지금 관거 오접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붙여야 되거든요. 자, 관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쭉 까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 그 관거로 사용한 게 뭐냐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관. 그죠? 철근 콘크리트, 즉, 공구리 쳐서 만드는데 이게 공장에서부터 보통은 만들어져서 와요. 그래서 레고처럼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 연결을 어떻게? 여기가 오수관이었으면 쭉쭉 오수관, 오수관, 오수관 해야 되는데 이게 지하에다 건설되다 보니까 이 밑에 누가 있냐면 우수관, 위에다가 우수관을 건설을 하고요, 보통. 밑에 아래쪽에 오수관을 건설을 하는데 이렇게 쭉쭉 오수관은 오수관 길이, 우수관은 우수관 길이 가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지하다 보니까는 잘 안 보이죠. 오수관과 우수관끼리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여기가 오수관인 줄 알, 그 오수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쪽이 우수관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수랑 우수랑 잘못 접합을 한 걸 뭐라고 하냐? 관거 오접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분류식을 기껏해서 어떻게 오수랑 우수랑 분리해놨는데 관거 오접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죠. 얘 합류식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작은 관거에. 그래서 관거 오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거 오접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식은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합류식은 어차피 관 하나니까 큰 관 하나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관건의 퇴적을 보면은요,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수관은요, 항상 흘러가는 만큼 흘러가요. 들어온 물이 항상 고농도로. 근데 문제는 우수관이거든요. 왜냐면 우수관은 비 안 올 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 오면은 관거에 이제 물이 차서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지금 오수관이든 우수관이든 얘네들은 평소에 이제 오수관은 평소에 꾸준히 지나가게 되거든요. 꾸준히 그 수질로 그 부하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관건의 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우리가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합류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이 크죠. 관이 큰 간에 평소에는 누구만 지나가? 오수만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는 같은 유량의 오수라고 하더라도
분류식은 어떻게 양이 적은데 함유식은 어때요? 아니 관이 작은데 함유식은 관의 관경이 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Q는 A, V. 자, Q는 뭐예요? 유량이에요. 그죠? A는 뭐고? E, 관의 단면적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은 유량이라고 하면은요, 단면적이 작으면 어때요? 속도가 크죠? 단면적이 크면은요,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량으로 지나가는데 분류식은 뭐고 관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이 잘안 되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빠르니까 퇴적이 덜 되는 거고 속도 느리면은 그만큼 퇴적 많이 되겠죠. 느리니까 더 많이 쌓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함유식에는요. 평소에 어떻게? 관이 크다 보니까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관이 크니까 속도가 느려서. 자, 그다음 그리고 지금 토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먼지, 흙 같은 거죠. 그죠? 흙이 분류식에는 적게 들어가요.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함유식에는요, 비가 올때이 빗물에 쓸려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이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오수광거 같은 경우에는 오수광거는 이게 고농도로 드러운 물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폐쇄가 많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폐쇄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어떻다? 청소는 쉬워요. 왜냐면은 이 토사 같은 거 퇴적이 적기 때문에 청소는 쉬워요. 반면에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관이 크다 보니까는 막히는 거는 어려워요. 관이 크니까. 근데 이 토사라던가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어떻다? 청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소 누가 더 쉽다? 분류식이 더 쉽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 분류식 같은 경우에도 축구, 이 옆에, 광거 옆에다가 축구가 있으면은 청소가 좀 많이 걸리더라. 그 정도는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천시 원류. 우천시 원류가 뭐냐? 자, 원류라는 거는 한마디로 관이 넘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양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오수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우수강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어차피 어떻게? 비 오는 양만큼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오수랑 우수랑 합쳤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되니까는 그 넘치는 물을 밖으로 그냥 내보내요. 이게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내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 물이 그냥 우수만 나가면 상관없는데 오수랑 우수 합쳐진 물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더러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얼마만큼 얼마로 나가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오염을 뭐라고 하더라? 비점오염아. 그래서 이 함유식의 우천시 원류수 이거를 CSC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된다? 아주 큰 비점 오염원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함유식의 문제죠. 자, 그다음 수질 보전까지는 이렇게 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다? 분류식과 함유식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로 문제에 잘 나오는 거, 분류식하고 함유식에서 광거, 오접 누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퇴적 누가 많이 되는지, 그 다음에 청소 누가 쉬운지, 우천시 원류하는 거 누구인지, 이거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분뇨 처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준다. 뭐할 때, 하수도 계획할 때. 그런데 분뇨에는요, 수세 분뇨 있고 또뭐 있어요? 수거 분뇨 있죠. 수세 분뇨는 뭐예요? 수세 분뇨는 여러분이 지금 그 변기에 물 내리면은 어떻게 내려가는 그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수세 분뇨예요. 그럼 수거 분뇨라는 거는 밖에서 여러분 밖에 가면은 공원에 가면은 간이 화장실 있죠. 그냥 수세가 아니고 그 밑에 그냥 뭐가 있는 거 간이 화장실이 돼서 나중에 그 공사판에 있는 화장실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똥을 직접 퍼서 그죠? 분유를 직접 퍼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즉 수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수거 분유라 그래요. 그래서 수세 분유는요 바로 어디에 들어가나 하수처리장에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뭐 세탁해서 나오는 세탁물이라든가 설거지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용한 물하고 전부 다 합쳐져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수거분열은 이거는 뭐 보낼 수 있는 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이 화장실 밑에 있다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제 뭐 수거를 해서 정화조에 갔다가 다시 하수처리 시설로 들어가게 돼요. 전처리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분뇨는 수세분뇨와 수거분뇨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 상수도, 하수도 기본 계획에 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상하수도 계획 부분은 이게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 양에 따라서 전부 다 여러분이 다알 수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외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은 이제 관련된 예제를 가지고 이거 이 예제는 전부 다 기출에서 나온 예제예요.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가 나왔어요? 하수 배제 방식, 즉 분류식, 함유식 비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분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분류식이 틀린 거죠. 자, 우천시의 원료 분류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분류식에서는 우천시의 원료가 없더라? 없었죠. 자, 일정량 이상이 되면 우천시 오수가 원료한다. 이건 누구였어요? 함유식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함유식에서의 우천시 원료수를 우리 뭐라고 했어요? CSC라고 했죠. 그래서 또 다른 비저무연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처리장으로서의 토사유입. 자, 토사유입은 언제 만나요? 자, 분류식. 토사유입이 있어요. 근데 함유식 정도는 아닌 거죠. 함유식에서는 비가 많이 올때그 빗물에 씻겨서 토사 많이 유입돼서 청소가 어렵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관거 오접은요. 네, 분류식은 이게 관거를 두개통으로 나눠놨으니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요. 함유식은 관거 오접 주의할 필요 없죠. 왜 어차피 하나예요. 그죠? 그냥 관건의 퇴적, 분류식은 관건의 퇴적 적어요. 그리고 수세효과. 수세효과라는 거는 함유식에서 자, 평소에는 유량이 적, 그 관이 크다 보니까 저유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 지금 함유식에서는 물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그래서 함유식에서는 이 관거가 크다 보니까 똑같은 유량이 들어와도 어떻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평소에 퇴적이 많이 된다 그랬죠.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 함유식에서 빗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유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량이, 즉 유량이 늘어나서 뭐가 속도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빗물에 비가 양이 빗물을 양이 많아서 이 관거에 들어오는 유량이 많아져서 여기 퇴적되어 있던 걸 한꺼번에 쓸고 내려가는 거. 그 효과를 뭐라고 한다? 수세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함유식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그죠? 분류식에는 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사항에 대한 결정조. 계획 목표 농도는 얼마냐? 자, 상수도의 계획 목표 농도는 얼마였어요? 네, 15에서 20년이에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20년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제. 다음 예제는, 하수도의 목표는 얼마냐? 얼마? 20년이에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뒤에 가면은 이 빗물 펌프장의 확률 연도도 나와요. 확률 연도. 확률 연도라고 하면은 이 빗물 펌프장의 확률 연도는 30에서 50년.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적어놨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의 기본 계획, 그다음 하수도의 기본 계획과 관련된 예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수 배제 계획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